김경숙 이화여대 전 체육대학장은 지난 청문회에서 최순실 씨와는 단순히 학부모와 교수 관계라고 말했죠. 하지만 실제로는 최 씨와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고 K스포츠재단의 고위 인사까지 추천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. 윤수민 기자입니다. 개인적으로는 그분을 잘 모릅니다. 저는 잘 모릅니다. 그거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특혜 입학과 관련해 모르쇠로 일관했던 김경숙 이화여대 전 체육대학장. 김 전 학장은 지난 4차 청문회에서 최 씨를 지난해 9월 학부모로서 처음 봤다고 주장했습니다. 9월 학교에 방문하러 왔을 때 그때 처음 봤습니다. 9월이요? 2015년입니다. 2015년이요? 8월에서 9월 사이인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이를 뒤집는 발언이 나왔습니다.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은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4월쯤 최 씨한테 연락을 받고 나가 한 호텔 카페에서 김 전 학장을 만났다고 말했습니다. 최 씨는 김 전 학장을 K스포츠재단 인사 추천을 해주실 분이라고 소개했고 실제로 재단 본부장급 인사를 추천받았다고도 했습니다. 또 박 과장은 최순실 씨가 김 전 학장을 영혼이 굉장히 맑으신 분,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라며 호감을 나타냈다고 덧붙였습니다. 주변 정황들을 보면 우리 김경숙 학장은 거의 최순실 일가와 같은 패밀리급이에요. 모르쇠로 일관해온 김 전 학장이 정유라 씨의 특혜 입학을 총지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.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.